니들이 수학을 왜 못하는지 알아? 이유를 몰라서 그래, 이유를.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기만 하지. 오범석, 너 수업 끝나니까 오냐? 정답. 아무튼 다들 오늘 쌤이 왜이 말을 했는지 이유를 잘 생각해봐. 앉아. 차렷, 경례. 범석, 너술 마셨어? 범석아, 괜찮냐? 속이 너무 안 좋아. 마지막에 기억이 잘 안 나네. 야, 범석 존나 웃겼어. 그리고 용진이 그 새끼? 누나 존나 잤잖아. 아, 진짜? 그거 기억 안 나냐? 야, 네가 모텔비 내줬잖아. 내가 냈다고? 오! 아니, 진짜 기억 못하네. 밤에나 피로 가자. 야, 술 잘 먹었다. 아, 진짜로. 어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왔어? 왔다고? 언제? 범석아, 어제 그 누나 네 허벅지를 존나 만졌다니까. 야, 여기 좀 만져. 뭐야? 야, 노래방에서 랩을 존나 해. 무슨 영어로. 존나 의외였어. 근데 만화 좀 화가 많구나, 너가. 한번 봐. 그러니까 용진이 빼고 셋이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가 다 낸 밥에 용진이가 다 먹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왜 그래? 뭐가?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어? 몰랐어. 전에 뭔데? 갑자기 왜 친해졌냐고. 이정찬이랑 한태훈. 내 마음이지. 이따가 수호랑 셋이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그 새끼 처음부터 나 존나 무시했어. 그 새끼는 처음부터 나 같은 거 친구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 그냥 데리고 다니는 따까리 정도로 생각했지.
내 뒷담 까다가 걸린 거지 지금. 뭐 어쩔 건데? 얘는 오범석이고 전 학교 친구. 국회의원 오진원 아들이야. 누군데? 아, 그 국회의원 아저씨 있잖아. 아, 진짜? 대박. 여기는 서연이, 지안이, 수아. 우리 학교 친구들이고 여기는 강우영. 나중에 UFC 갈 내 친구. 물리치료사 우영이라고 알지? 어? 뭐, 무슨 물리치료? 나중에 한번 봐봐. 지가 세다고 자부하는 병신들이랑 스파링하는 컨텐츠인데 존나 웃겨. 반갑다. 어, 반갑다. 아, 맞다. 연시우 난수 그 십새끼들이랑 갈라섰다며. 응. 어쩌다가 존나 붙어다니더니. 아, 안수 새끼 무슨 지가 존나 왕인 줄 알잖아. 안수 그 새끼 존나 재수없지. 사람들 아래로 존나 깔아보잖아. 그 씨발 새끼 언제 한번 조져야 되는데. 뭐 됐고? 저는 미안했다. 자, 전 한번 하자. 어서! 어서 보세요! 씨발, 나도 전화 깎고 싶다. 몇몇의 전문가들은 estimated, 추측하고 예측한대요. 뭐를? 어, 시윤 씨! 뭐야? 뭐긴 뭐야, 불금이지. 밤새 드라이브 나가자고. 타. 귀엽네. 901호, 체력운동 한다 생각하고 계단으로 다녀오지. 니 지금 다 일시키네. 아, 그럴 리가, 서운하게. 야, 다이고, 너 체력운동 도와주는 거지, 어? 야, 난 저쪽 갔다 올게. 야, 일단 잘하고 있어? 어, 애가 워낙 일머리가 좀 있더라고. 워낙 싹싹하기도 하고. 야, 범석이 이정찬이랑 한태훈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 근데 걔네들 신발이랑 옷도 사주는 것 같더라고. 술값도 다 범석이가 낸다고 하고.
요새 맨날 술 냄새나. 우범이 걔들을 이용하는 거면 그냥 그 새끼는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던 거야. 너랑 나한테 들러붙은 것도 잘 나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우리랑 다니면 뭐 있어 보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말에 재밌었네? 네, 영빈이가 이쁜 이들 데려왔지롱. 와, 배신자 새끼들. 나 사귈라고. 야, 지지? 아, 상상 좀 그만해, 병신아. 드루러브야. 아니, 나의 보는 눈빛이 묘해. 아, 네가 고딩인가 신기해서 그래. 신놈아, 네 초딩 같거든. 아, 그 정도면 좋으니까. 아, 진짜 한 팔래? 나는 서현이랑 연락했는데. 지랄하지 마. 아, 진짜 DM 했다니까. 내가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 같이 주말에 보자고. 리얼로? 응. 그럼 우리는? 아니, 나 얘 빼고 볼래. 아니. 민호는 야, 수아 좀 데리고. 야, 우빈, 아니야. 알았어. 연락해. 지안이. 아니야. 난 지안이 아니야. 우리 누군데? 나 수아. 아니야, 무리하지 마. 세 명만 있어. 아, 우리. 야, 부사 존나 이뻐. 여기 있다. 아, 진짜로. 야, 범죄가 바로 올 거지? 아, 여기 왔어. 아, 씨. 너 수아 얘기해? 어! 야, 여기 잘 좋지? 어, 야, 저기 너무 좋다. 여기가 성당 기억이야. 시기하면 사야 된다. 나 주말에 사. 아, 홀! 형이 빼고. 야. 알았어. 처리만 한 명씩 있어. 범석이 이용하지 마. 어? 애 호구 잡지 말라고. 아이씨. 아니, 쌉소리지요. 아, 무서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네. 니들 신발 사고 술 마시고 하는 거 다 범석이 돈으로 하잖아. 아이씨, 이발 사람 존나 몰아가네. 야, 걔가 사주고 싶다는 걸 뭐 어쩌라고. 다 얘기했다. 가자, 밥 먹으러. 우범석 너 신경 쓰지 마. 응?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면. 나는 범석이가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뭐야? 아, 깻잎 씨바. 깻잎 때줄 사람. 야. 야! 뭐하냐? 줄 안 서? 야, 줄 서.
가겠다. 줄 서, 범서가. 쉰데. 진짜 아, 저 개새끼 진짜 사람 존나 무시하네. 야, 저 새끼 발라버릴 놈 어디 없냐? 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저 새끼 죽여버릴 새끼 어디 없냐고. 아 씨발. 오 우영이. 야, 그 새끼 채널 가서 영상 봤는데 싸움 존나 잘하더라. 야, 씨발, 이거 되겠는데? 어? 되겠는데? 어, 잘 친다. 와. 얼마 줄 건데? 한 100만 원 정도면 돼?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안수호 생일. 그래 뭐. 방송은 편집 없이 생방으로 간다. 어디 가? 체육관. 바람직하구만. 근데 우영이 예전에 안수호한테 처발렸다고 하잖아. 대회에서? 에이, 옛날 일이잖아. 안수호는 일반인 다 됐고 쟤는 현역인데 설마. 야, 불안하면 페널티를 주면 되지 새끼들아. 안 그래?
맞아, 이제 진짜 족대고. 야, 범서! 빨리 와, 이씨! 쌤이 청산별곡이 어떤 작품이라고 했지? 너 지금 오는 거니? 죄송합니다.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자,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준다. 삼은보,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 고려가요가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다리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야. 응. 야. 쳐보지 마. 몇 개월이니까. 꺼져. 뭐야? 그냥. 존나 깜짝 놀랐네. 야,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나? 아이, 이거 어떻게 알아? 아, 모르겠지. 그래, 알 리가 없잖아. 근데 내일 모레냐? 안 소생이? 다 있어, 다 있어. 아이씨, 안 소. 사고만 안 났어도 양양 가는 건데. 나 사진 좀 찍어봐. 예쁘게 찍어. 누가 보면 너가 생일인 줄 알겠다. 아직도 안 받아? 응. 한수, 그 새끼 너 차단한 거 아니야? 뭐냐? 아니야. 아니, 안수 올리면 아직 30분도 더 남았대. 왜 벌써 미역국을 끓이는 건지.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대. 누가 그러냐? 야. 오늘 오범석이가 쌩 깠다고 하지 않았어? 수우가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갑자기 범석이는 왜?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잠깐 펴주는 갔다 올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니, 그땐 미안했어. 내가 너 전화 받아서 좀 곤란해졌었다며.
시윤이가 너 걱정 많이 하더라고. 수호 금방 온다니까 나랑 같이 들어가자. 내가 좀 풀어줄게. 야, 일단 하나도 안 곤란했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아니 풀 게 없는데 뭘 푸냐고. 뭐냐? 야, 거기로 가면, 아, 게임은 뭐 개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야, 봐봐, 봐봐. 아, 너,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 게임은. 어? 아, 야, 조용. 야, 근데, 영희는 어디 뭐 기어다니냐? 어? 왜 이렇게 안 와? 배고파 뒤지겠는데. 케이크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을까? 너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정말. 어? 괜찮다? 아유, 영희한테 전화해볼게. 아이. 야, 알지? 식은 피자 돌려주면 존맛인 거, 어? 뒤집어진다, 진짜로. 각오해라, 어? 쳐보지 마. 몇 개월이니까. 야야야, 이거 영희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야, 오늘 오범성이랑 쌩깐 타고 하지 않았나? 나 잠깐 편의점에 갔다 올게.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앉아. 야, 냄새 뒤진다, 진짜, 씨발. 와. 야야야, 치즈 존나. 아. 야, 먼저 먹어. 야, 치킨은 내가 먹고 싶으면 사올게. 알지? 알지.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저기? 빨리 와. 나 5분 이상 못 기다려. 진짜로. 금방 올게. 먹고 있어. 담배 존나 땡기네. 죄송한데 내 전화 받지도 않더니 이 사진 보니까 바로 온다고 하네. 야, 닥쳐. 네 입에서 존나 똥내 나. 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안수호랑 사귀냐? 아, 씨발 개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사람 관계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건데 안수호는 너 집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너 알바도 시켜주고 그러잖아. 너는 걔한테 뭘 줬나 싶어가지고. 지랄하네.
아킬레 전투. 스파르타는 다수의 전력 차이를 이겨내기 위해 좁은 협곡에서 전투를 벌였다. 일대 다수의 싸움에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한다. 뭐냐? 시윤아. 야, 씨발 존나 오랜만이다, 연신. 뭐야, 수호는? 와, 씨발 존나 반갑네. 일단 가자. 어? 아, 씨발! 왜? 잡아! 뭐야? 난 수호는. 잠깐만. 야, 죽인다. 뭐냐 이거? 반칙 있냐? 젊은 친구냐? 뭐 들고 덤빈다고 되겠냐? 야, 이 개새끼가. 아, 비겁한 새끼. 그만해. 그냥 보내. 연신은 관계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연속만 까면 돼. 그건 네 사정이고. 난 관계가 많은데. 야, 씨발, 그만하라고 하잖아, 내가. 미친 씨발 새끼다, 씨. 야. 오. 지금 다 너 도와주러 온 거야, 이 개새끼야. 연신은 친구고 우린 친구도 아니야?
대나 말했지? 네 주제를 날라고 신발 새끼야. 야, 오범석. 안수호 방송 날짜 다시 잡자.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홍보 존나 해놨거든. 그리고 오늘 거니 그만하고, 응? 한 새끼 잡았잖아. 개족박으로 그랬지, 개새끼야. 아, 새끼, 저기야. 저기! 개새끼야. 야, 저발 봐, 씨발. 아이씨! 야! 야! 씨발, 저놈이 짭짤러. 빨리! 아, 빨리! 씨! 야, 네가 이긴 줄 알았지? 연신! 야, 신아. 심심하면 머물러도 될까 어리석어.